지금은 한 60도 좀 넘는 술이 나오고 있고요. 달아요, 술이.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후류 쪽에 있는 술하고 섞이면 좀 더 청량감이 올라가고 단맛은 떨어지는 술이 될 겁니다. 남에게 무언가 선물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술을 선택했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유리공예도 했고요. 도자기도 물레 찰 정도는 하고 아트클레이, 박공예 오만 가지 다다가 유리공예 유리병에다 작업을 하고 거기다 무언가를 채워야 남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데 그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술을 처음 배운 시작입니다. 제가 술 빚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맛의 균일성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똑같은 술 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양조업 사장님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빚은 술이 가장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겨울이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술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술이 발효되는 온도를 늘 일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못하면 같은 재료, 같은 누룩을 쓰고 아니면 저처럼 같은 재료, 같은 효모를 쓰고도 봄, 여름, 가을 술맛의 편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하지만 온도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면 같은 재료를 쓰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맛이 납니다. 지금 저 안에 멈춰져 있지만 저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효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효모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가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가만히 있지만 내일쯤 되면 여 안에서 여름 소나기 오듯이 기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술은 저한테 돈이기도 하고요. 권력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유대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술과 술을 정 가운데 두고 다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이 전부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의 삶은. 그리고 어머니하고 약속했거든요.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한다라고 약속했을 때 직업이 술인 겁니다. 그래서 술이 즐겁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빚도 갚게 해줬고요. 아직도 남았지만 빚도 갚고 술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술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도 생겼겠지만 저는 술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술이 잘 나왔을 때와 잘 못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지지만 잘 못 나왔을 때는 거의 많은 양을 버리기도 하고요. 잘 나왔을 때는 사실은 흐뭇하기도 한데 많은 세월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술이 시시때때로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제 의지가 아닌 자기 개성. 그러니까 제가 술에 지고 들어가야 술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온 6.28은 6월 28일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일을 시작하면서 만든 제 스스로의 창립 기념일이고요. 6월 28일마다 저희 주용에서 주변의 지인들을 모시고 아주 작은 파티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6월 달에 하는 큰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기획도 다 세워놨고요. 어쨌든 온 806과 온 125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비밀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거 남들이 들으면 웃어서 안 됩니다. 아, 온 806은요. 제가 학문적으로 술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 와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도와주시는 이호영 교수님 생일입니다. 그 고마움을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교수님 생일만큼은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기억하자. 그래서 8월 6일인 806을 술 의 이름으로 정했고요. 온 125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술에 대한 금지 그리고 다른 술과 비교해서 내 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술과 비교해서 내 술이 나빴을 때 끊임없이 좋은 술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니까 고집은 필요하죠. 근데 술에 대한 고집이 아니고 술이 원하는 효모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머슴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 상전으로 있으면 방치를 하는 거고요. 머슴으로 있으면 끊임없이 얘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더 많은 술의 종류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술의 종류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술을 만들 게 아닌 이상은 젊은 청년들이 술 공장을 하고 싶은 청년들한테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종류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거를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나씩 넘겨주고 그분들이 저처럼 아주 작은 직원 한 명, 두 명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술 공장들을 만약에 50개, 100개를 만들면 그거를 전체를 합치면 어느 술 공장보다도 크겠죠. 하지만 작은 술 공장에서 조금씩 여러 명이 합쳐져서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제가 혼자서 두 종류 만들면 50개의 작은 공장이 두 개씩 만들면 100종류의 술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으니까 굳이 대기업처럼 큰 게 아니고 혼자서 1인 기업처럼 행복하게 술 빚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